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눈썹이 아주 잘 그려져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촬영입니다. 어김없이 이번 달에도 돌아왔습니다. 핫한 신제품들만 모아서 준비해본 3월 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한국에 단독으로 선 런칭한 제품부터 컬렉션으로 준비된 제품까지 한데 모아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100%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월 달에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살까 말까 제품은요, 바로 쿠션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에스쁘아의 글로우라이저 톤피커 쿠션입니다. 가격은 2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토너 쿠션 컨셉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옐로우 톤을 핑크 톤으로 화사하게 바꿔주면서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는 제품인데요. 가격이 합리적이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편이에요. 글로우라이저 톤피커 쿠션은 따로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타입으로만 제작이 되었고요. 얼굴에 발라봤을 때 생각보다 기름지지 않고 보송보송하게 발리는데요. 특히 기존 시장에서 판매되는 토너 쿠션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톤업과 커버력 둘 다 어느 정도 갖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여러 번 덧발랐을 때 두꺼워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수정용 쿠션으로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부 표현이 처음에는 촉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보송보송해집니다.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 없이 톤피커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기름기를 굉장히 잘 잡아줘서 보송보송한데요. 살짝 건조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공 요철이 드러나거나 화장이 들뜨지는 않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매트해져서 턱 부분은 조금 속당김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을 보면 톤업과 함께 자외선 차단에 초점을 둔 제품입니다. 추가로 자외선 차단 성분 중에 에칠핵실 메톡시 신나메이트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자차 성분 중에서도 피부 자극이 높은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화학 성분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지성 피부이시거나 하루 종일 보송보송 기름기를 잡아주는 톤업 쿠션을 원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에스쁘아의 글로우라이저 톤피커 쿠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 립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로레알 파리의 신제품이죠. 루즈 시그니처입니다. 가격은 17,000원으로 6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몇 달간 출시된 로레알 립 제품이 발림성이나 색감 면에서 그닥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아, 이 제품이 뭔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루즈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팀이 열일 하셨나 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또 팔에 발색해봤을 때는 너무 유리할 광도 아니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적당히 얇은 발림성과 매끈한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출시한 느낌이 물씬물씬 드는데요. 입술에 직접 발라보면 정말 얇게 발리고 무엇보다 입술 각질이 드러나지 않는 매끈한 사용감이 장점입니다. 봄, 여름에 쓰기 좋은 가벼운 텍스처를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시그니처 로즈 특유의 투명한 컬러가 네, 그 MLBB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얇게 밀착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만큼 착색이 연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살짝 톤만 남긴 채 지워지기는 합니다. 대신 여러 번 덧발라져도 뭉치거나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슥슥 발라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발림성이 좋고 그냥 입술 안쪽에 발라서 음마음마만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제품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로드샵 립 제품이 제 메이크업 파우치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레드나 핑크 컬러는 실제로 입술에 발라보면 약간 푸르댕댕한 느낌이 들어서 겉으로 보이는 발색에 속지 말 것,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고 발색이 맑아서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제품입니다. 이번 로레알의 루즈 시그니처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대형 컬렉션이죠. 마이 컨실러입니다. 각각 만원에서 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와이드 커버, 다크서클 커버, 스팟 커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이 팔레트, 마이 쿠션, 마이 파운데이션에 이어서 이번에 마이 컨실러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마이 컨실러는 톤도 다르지만 기능에 따라서 타입을 분류한 것이 특징인데요. 와이드 커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얼굴 다양한 용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 제형이 크리미하고 가장 촉촉한 타입입니다.
다크서클 커버는 핑크톤을 넣어서 눈 아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얇고 빠르게 밀착되는 제형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팟 커버가 있는데요. 이 타입은 특정 트러블만 집중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내장 브러쉬를 넣어서 휴대성을 간편하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와이드 커버를 사용해봤는데요. 다양한 톤과 함께 컬러 코렉팅을 할 수 있도록 그린 컬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N21호를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얼굴에 발라보니 생각보다 밀착력이 괜찮고 들뜨지 않습니다. 크게 다크닝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6시간이 지나면 조금 건조해지면서 화장이 갈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크서클 커버의 경우 1호, 2호 모두 사용해봤는데요. 1호는 연한 핑크톤으로 브러쉬로 펴바르니 얇게 밀착되고 자연스러운 다크서클 커버가 돼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바른 직후에는 화사하고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 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크닝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보다 더 붉고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팟 커버를 사용해봤는데요. 글쎄요, 커버력도 약하고 밀착감도 약하고 내장 브러쉬도 너무 저한테는 빳빳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존 시장에 있는 스틱 컨실러 혹은 스팟 커버 제품들에 비해 더 커버력이 좋지는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를 위한 제품이라서 마이 컨실러라는데 왠지 컬렉션을 위한 컬렉션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결국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기존 시장 제품과의 꼼꼼한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컨셉에 자꾸 치중하기보다는 기존 시장에서 전체적인 경쟁력에 초점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품력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도 않는 이번 마이 컨실러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오랜만에 블러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블러셔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설레는 일입니다. 바로 나스의 리퀴드 블러셔 섹스 어필입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나스 리퀴드 블러쉬 자체는 최근에 이미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 섹스 어필 색상이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 단독 선출시되었습니다. 한국 뷰티 시장이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먼저 선출시에서 평가를 들어보고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처음에 리퀴드라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발색해보면 표현이 굉장히 색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 위에 불투명하게 커버되는 파우더 형태의 경우 화이트 톤이 들어가 피부 위에 살짝 얹어져 환해지는 느낌을 추가합니다. 반면 리퀴드 타입의 경우 같은 살구빛은 맞지만 피부 위에 반투명하게 얹어지는데요.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블렌딩 될 수 있도록 화이트를 줄이는 대신 코랄빛을 넣어 채도를 높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품끼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부에 바르면 리퀴드 타입의 채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형 자체의 색만 보면 이게 섹스 어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얼굴 피부에 발라주면 반투명하게 얹어진 촉촉한 느낌의 섹스 어필이 완성됩니다. 어딕션 리퀴드 블러셔가 물광물광스러운 느낌이 난다면 이 나스의 리퀴드 블러쉬는 뽀얗고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또 기존에 발려진 피부 화장을 벗겨내거나 밀어내지도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입문자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굳이 단점을 한번 뽑아보자면 뭐 가격? 특히 파우더 타입, 그 특유의 화이트 톤이 조금 덜어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 화이트 톤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도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스 리퀴드 블러쉬 섹스 어필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3월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여러분 보고 싶은 제품 리뷰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뿅 하고 확인해볼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